청년 적은 시민대표단 연금개혁의 개혁을 택했다는 게 중앙일보의 지금 보도입니다. 연금 관련 보도는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가장 명확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대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대표가 시민대표단에 적었고 또 연금개혁이 개혁을 택했다 이렇게 시민단을 얘기했는데 시민단에게 주어진 안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의 안은 13%를 내고 40%를 받는 거고 두 번째 안이 15%를 내고 50%를 받는 겁니다. 이 안 둘 다 잘못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안을 만든 연금개혁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고약한 게왜 그런 현상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풀이 자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금 전문가들은 전부 친연금파입니다. 일종의. 연금이 커지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연금개혁위원회를 소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연금이 커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연금이 줄어들길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은 중산층을 위한 제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나가게 돼 있죠. 기타 뭐 많은 종류의 복지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주로, 물론 지역연금도 있습니다만은 중산층들에 대한 얘기. 연금제도 자체가 20세기의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연금제도가 국민을 금치산자, 자기 재산 관리도 못하는 금치산자로 보는 웃기는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더군다나 약간의 그 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줍니다. 낸 거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마지막에 망할 때 아주 급격하게 슬라이드가 되고 적자 체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그대로 끌고 가면 미국에는 그 나중에 세금을 내는 아이들이 지금 저출산 이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내 아이가 독박을 쓴다는 겁니다. 다 아이 안 낳는데 내가 아이 낳으면 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세금 독박을 쓸 거다 이거. 저는 단연컨대 연금 노예 세대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연금 노예 세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금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나중 문제는 나중에 보고 세금으로 때우면 되는데 그 떨어지면 연금이 다 고갈되고 나면 그때는 세금을 걷어줘야 되거든요. 첫째, 연금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을 맡겨가지고 마치 적금처럼 쭉 불리어 있다가 나중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연금은 적립식하고 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이거든요. 지금 내가 내는 연금을 지금 비즈니스를 그만두는 은퇴한 노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미리 적립을 좀 해놓고 버퍼를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꺾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세대들이 예를 들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연금이 끊어지고 나면 세금을 내가지고 무슨 세금이냐? 웰페어 택스를 냅니다. 연금세. 연금세를 내가지고 은퇴한 노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적립된 돈이 있어서 좀 주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게 뭐 나이 저축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돈에는 내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나중에 나오는 애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내가지고 연금을 줘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15%를 내고 10%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5%를 내는데 지금은 나중에 내는 애들은 더군다나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다. 나중에 내는 애들은 30 내지 40%를 내야 된다. 연금세로. 연금, 소셜, 말하자면 펜션 택스를 내는 겁니다. 택스를 내야 돼. 30에서 40%의 내 소득의. 그러면 기존에는 소득세, 부가세 안 내나요? 다 내야 되잖아요. 그 기존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세금도 지금 이런 구조로 가면 아마 조금 급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마 40% 정도 될 겁니다.
40 내지 50%. 그러면 지금 30 내지 40% 연금세 더하기 일반 소득세가 있죠. 그걸 더하면 적어도 아마 7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될걸요. 소득의 70%. 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이 연금개혁위원회에 있는 연금 전문가라는 인간들은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라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연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없애는 거. 민영아, 이거 절대로 포기 못한다 이겁니다. 자기들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죠. 나중에 누가 지불할 건데? 70%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는 세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연금 노예다 이렇게 불러야죠. 연금 노예 세대들이다.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게 되면 여보세요. 조선시대의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작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절반입니다. 50% 소작. 지금 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70%를 만일에 걷는다. 이 노예 아니에요. 조선시대 소작농보다도 더한 조선시대 소작용농은 50%만 내면 되는데 현대복지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 소득의 70%다. 여기에는 연금 세금까지 30% 정도가 들어있다. 30에서 40% 정도. 그래서 전체 소득의 70% 정도를 국가가 빼앗아간다. 이러면 이 노예 아니고 뭐예요? 노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세대를 노예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금해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해법은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가늘게 가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돈을 낼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용돈이지, 그게 무슨 연금이냐? 어쩔 건데? 그 연금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연금 아닙니다. 예, 연금 아니게 될 거예요. 또 얼마를 도대체 내가 연금으로 내야 보험료를 내면, 연금보험이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보험입니까? 세금이지. 보험 아닙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내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Going out of business. Going out 할 때, 그때 받는다. 얼마를 받는다. 줄돈 누가 주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금 문제가 모든 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러니까 20세기 복지국가, 연금을 기초로 한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제도거든요. 보편적 복지제도.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쪼다로 보는 겁니다. 자기 노후 관리를 못하는, 자기 노후 관리를 못하는 쪼다로 보는 겁니다. 너 노후가 걱정돼. 그러니까 돈 15%씩 내놔. 나중에 니 은퇴하고 나면 내가 니 생애 소득의 50%, 실제로 50% 택도 없죠. 니 생애 소득의 50%를 내가 돌려줄게, 연금으로. 아니, 국가는 뭔데요? 그 연금 굴리는 사람이 나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없죠. 지금 그나마 한국 연금이 몇 프로다, 7%다, 8%다 수익률 올리는 거는 지금 이 시대가 거대한 인플레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 착각이 사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차라리 보편적 복지, 국민이 쪼다냐? 국민연금의 펀드 매니저들을 누가 알아요? 어차피 연금은 중산층을 위한 제도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는 거. 민영화를 해라, 차라리. 민영화를 해서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70%를 걷는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노예지. 어떻게 자유인입니까? 70%를 세금으로 떼간다. 조선시대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 못한 현대 복지 노예, 연금의 노예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인들 기업 활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업도 기업 활동이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이 연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연금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왔습니다. 누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요즘 의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온 우거지상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거 그만둬야 되겠죠. 연금 이래 먹어사는 그만둬야 돼. 줄여야 됩니다. 연금 자체를 줄여야 돼요. 일드TV,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가 행복지수 세계 1위, 행복지수 1위 부탄 아니에요? 부탄. 부탄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요? 스웨덴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까? 스웨덴이 얼마나 엉터리 국가인지.
스웨덴이 그나마 좀 먹고 살았던 거는 지하자원, 천연자원, 어마어마하게 늘려 있는 목재, 어마어마한 석탄, 이런 거땅 파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연에서 걷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노벨 이후에 지금까지의 기계공업, 누구 때문에? 히틀러 덕분에 먹고 살았다. 히틀러 덕분에 엄청난 고도 성장을 했죠. 지금 스웨덴이 어떠냐고? 개판이지 뭐. 지금 스웨덴 개판입니다. 지금 스웨덴은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낮추고 상속세 없애버리고 자본주의 다시 한다고 난리가 났죠. 자본주의 다시 한다고. 부가세 25%로 끌어올리고 완더 TV 알고나 떠들어. 영털이 같은. 저런 엉터리 때문에 연금 노예가 생긴다고 지금. 노후보장정책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정부가 노후보장을 정책으로 해준단 말이야. 각자가 열심히 알아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거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따뜻하게 보장이 될수 있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시장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철폐할 때가 되었죠. 지속 불가능해. 20세기의 환상이에요. 20세기의 어떤 환상이냐? 전쟁의 대가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사람들을 죽고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정치가들만 먹고 살고 국민을 동원해서 전쟁이나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복지국가라는 환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전쟁에 가서 죽어도 괜찮아. 복지제도로 뒷받침해 줄게. 그 국민을 속인 거죠. 20세기 자체가 복지와 전쟁의 참 어떻게 보면 국민국가라는 환상을 만들어내서 국민을 속인 거죠. 그 허상을 이제 걷어내야지. 그 완더 TV 이런 분들은 공부 좀더 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슬로건대로 놀면 안 돼요. 복지주의자들이 슬로건 걸고 전쟁에 몰아내는 방법이잖아요. 영국도 그랬잖아요. 영국. 영국도 비버리지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전후에 완전히 전쟁은 처칠이 진짜 고생하면서 해놨더니 전쟁 끝나고 내보내고 처칠 필요 없다. 영국 국민들은 복지주와 노동당 선택하고 이랬죠. 그 복지제도 했다가 다 거들났지 뭐. 그렇잖아요. 스웨덴 복지했다가 20년 만에 완전히 거들났어요. 군나르 미르달이라고 있어요. 스웨덴 경제학자. 이 군나르 미르달의 책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보고 미르달 같은 위대한 경제학자 쥐뿔은요. 미르달 스스로가 그랬어요. 70년대 초에 스웨덴 복지제도 만들어서 90년에 박살나고 다 물렸거든요. 그때 미르달이 그랬습니다. 스웨덴 복지제도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이 완전히 스윈들러가 되고 있다. 그래, 저는 이 20세기 복지라는 거는 거대한 하나의 허구였다. 속임수였다. 전쟁 국가들의 대안이었다. 인민들을, 국민들을 전쟁으로 밀어넣는. 또 어리석게도 국민들이 전쟁을 선택하거든요. 히틀러의 국민들도 마찬가지. 전쟁으로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도 보면 뭐 이쇼켓메 하고 막 이제 전쟁으로 가서 다 죽고 박살났잖아요. 그 이제 복지 가지고 복지가 있잖아. 국민들을 또 속이죠. 참 그래서 민족이니 뭐 이런 거 떠드는 것들은 다 그게 속임수의 일종입니다. 죽창 들고 싸우자 하는 조국의 그 1차원적 세계관, 이쇼켓메이하고 또 뛰쳐나가는 일본에 있는 젊은 애들 속이는 거하고 똑같은 게 죽창 들고 싸우자고 또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연금제도에 대한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연금을 이런 식으로 개혁하겠다고 연금개혁위원회 구성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든 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상되는 결과였거든요. 소위 연금개혁 전문가들. 지금 연금개혁 전문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힘당 비례대표도 있어요. 그 서울대에 있던 안상훈 교수인가요? 안상훈 교수는 스웨덴 전문가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 스웨덴 전문가인지 모르죠. 한참 전에 스웨덴에서 유학했거든요. 어느 시대 스웨덴을 배워왔는지 모르죠. 난 아마 본인이 헷갈린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국힘당의 소위 그 스웨덴 복지제도의 전문가로서 국힘당 비례가 된 안상훈 교수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 말이 없어, 어떻게. 비례되고 나니까 한마디 말이 없어.
안상훈 교수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대한 사태를 놓고 한마디 말이 없어요.